두 가지 심소법들을 전부 한번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8쪽입니다. 52가지 만부수. 자, 1.1입니다.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들 13가지. 이제 요, 무슨 말씀인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해설입니다.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만부수들이란 주석서에서는 아름다운 마음들과 결합될 때 아름답지 않은 것과는 다른 것인 아름다운 것과 같아지며 아름답지 않은 마음들과 결합될 때 아름다운 것과 다른 것인 아름답지 않은 것과 같은 말이 어렵죠. 그죠? 그런 게 아름다운 마음과 결합되어 일어날 때는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해로운 것과 결합되어 일어날 때는 해로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문장 그대로를 직역한 겁니다. 됐죠?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원어를 직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리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진 것이라 했습니다. 즉 이들은 유익한 마음대로서는 유익한 것이 되고 해로운 마음대로서는 해로운 것이 되고 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무기인 마음대로서는 무기가 된다. 그래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을 한다. 또 이것은 전부 뭡니까? 반드시들과 때때로들 있죠. 반드시들은 7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지금 나오는 이 7가지는 말 그대로 모든 마음이 일어날 때. 그죠? 그래서 뭐 방한 것뿐만 아니고 가장 미약하다는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같은 이런 가장 뿌리 없는 미약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이 7가지는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7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기능, 마음의 잡돌이함. 자, 그래서 그죠? 촉수, 상사, 그 다음에 뭐, 그죠? 집중, 명근, 자기. 이렇게 하면 되죠. 북방에서는,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5가지를 듭니다. 촉, 작의, 수, 상, 사. 이 5가지를 듭니다. 상자부에서는 여기다가 생명기능, 그 다음에 뭡니까? 집중까지 넣어서 7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는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만부수법들이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설입니다.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미 알아보았다. 마음이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의 7가지 만부수의 작용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음은 뭡니까? 왕은 그냥 왕이 어디 정치인 사임을 다 합니까? 그죠? 예, 왕은 당지면 그 사임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제 뭐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감각 접촉이 같이 일어난다. 이 감각 접촉의 기능이 없으면 마음은 결코 대상과 맞닥뜨릴 수 없다. 대체 여기서 감각 접촉은 삼사화합이촉이라 했습니다. 대상과 눈과 눈의 아르마리가 만나는 것, 이거를 우리는 감각 접촉이라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과 조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만부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마음이 대상을 안다는 것은 가장 우리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느낌이죠. 대상은 뭡니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것. 됐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대상과 마주치는 반드시 뭡니까? 대상에 대한 인식이, 지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을 알려는 뭡니까? 최소한의 의지, 자극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도로 합니다. 다섯째는 뭡니까?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미약하지만 대상에 순간적으로도 집중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아주 미약하지만은 집중이 없으면은 그 대상에 우리는 그죠? 그 마음이 대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당연히 우리 뭡니까? 우리 그죠? 마음과 우리 정신작용, 정신현상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명근이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상자부에서는 생명기능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심소법으로서의 명근이 있고, 우리 뭡니까? 살아있는 몸에는 육체적인, 그죠? 몸의 명근이 있겠죠? 생명기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두 가지 명근을 인정합니다. 북방에서는 한 가지만 인정합니다. 예, 육체적인 생명기능만 인정합니다. 또 그 말도 또 말이 맞아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몸이 작용을 하기, 그죠? 마음이 작용을 하니까 육체가 살아있다는 말이겠죠? 그죠? 예, 그런데 상자부에서는 이걸 두 개를 구분해서 정신적인 생명기능도 이거는 그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렇게 해서 요 7가지는 뭡니까?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드립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이란 말은 뭡니까? 자, 마음이 일어나서 그죠? 나쁜 역할을 하고 있으면 뭡니까? 이때 일어나는 그죠? 촉, 작의 수, 상사는 전부 해로운 역할을 하는데 동화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뭡니까? 느낌도 있잖아요. 그죠? 뭐 해로운 느낌이, 그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것이고, 인식은 뭡니까? 해로운 역할을 하는 그죠? 그 마음과 일어나면은 해로운 역할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마음과 일어날 때는 이것이 전부 뭡니까?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아, 그래서,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222쪽입니다. 자, 그 세 번째 줄입니다. 마음이 임금이라면은 이 7가지는 최측근 대신, 그러니까 뭡니까? 내시,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감각 접촉이 뭐냐? 쭉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죠? 우리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처음에 하면서 제가 많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82가지 82가지 그저 고유성질을 가진 법들을 설명할 때 네 가지 측면에서 항상 설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청정도론을 위시한 모든 주석서문헌에서 이 네 가지로 특정한 그죠? 우리 법들, 고유성질을 가진 법들을 데피니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방, 저는 뭐, 막 이런 게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북방 다른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잘 좀, 그죠,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그 입장입니다. 그 네 가지가 뭐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죠? 자, 우리가 감각 접촉이 나옵니다. 감각 접촉이 무엇이냐? 이거를 네 가지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그게 223쪽, 청정도론 해놨죠, 그죠? 223쪽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자, 닿는다고 해서 감각 접촉이란다. 이거는 이제 문자적인 설명이고요. 닿는 특징을 지니고, 특징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부딪히는 역할을 하고, 역할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동시 발생으로 나타난다. 이건 나타남이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영역에 들어온 대상이 가까운 원인이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입장에서 우리, 그죠? 특히, 82법을 다 그러는데, 여기 우리 50도가 심소법 있잖아요, 그죠? 예외 없이 네 가지 측면에서 합니다. 물론, 가까운 원인은 설명을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한 특정한 심소법을 네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다음 뭡니까? 가까운 원인이 뭐냐?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감각 접촉의 특징은 뭡니까? 닿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그죠? 역할은 뭡니까? 부딪히는 거다.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준을 갖고 설명하려면 설명을 잘 못하잖아, 그죠? 애매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네 가지로 딱 세우면은 이 네 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설명하면은 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심소법이 가지는 그 고유 성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밝히는 네 가지 뭡니까? 도구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네 가지로 합니다. 그럼 뭡니까? 나타나면 동시 발생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우리 이거는 뭡니까? 건경식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가까운 원인은 대상이 가까운 원인인데,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맞죠? 그죠? 대상이 있어야 감각 접촉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느낌입니다. 느낌은 224쪽 그 쭉 해서 우리 다 살펴봤어요. 상자부, 우리, 경에서는 주로 뭡니까? 세 가지 느낌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죠?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런데 뭡니까? 아비담마에 오면은 느낌이 일어나는 토대가 다릅니다. 자, 그 토대가, 자, 물질이냐? 그죠? 마음이냐? 정신이냐에 따라서, 더 분리를 합니다. 괴로운 느낌도 뭡니까? 그 토대가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냐?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냐? 즐거운 느낌도 뭡니까?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이냐?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눕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쯤입니다. 224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왜 느낌을 다시 다섯 가지로 세분하셨을까?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근거는 무엇일까?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본다면, 느낌을 느끼는 기능 혹은 기관에 따라서 육체적인 느낌과 정신적인 느낌은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죠? 자, 엄밀히 말하면 특정 찰나의 마음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고통, 즉 불만족은 함께 일어날 수 없는 서로 다른 것이다. 기관 혹은 기능에 따라서 더 세분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뭡니까? 우리가 느낌은 정서적 반응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 경에서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느낌은 정서적 반응이고, 느낌은 반드시 드립니다. 여기 봤죠? 그죠?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수행의 입장에서 실생활에서 느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괴로운 느낌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겨야 됩니까? 괴로운 느낌을 즐기는 사람은 피학대 음란증 환자. 예? 그 의학적으로 있는 말입니다. 있어요. 여기 어디 저 사상에 가면 나옵니다. 됐죠? 그럼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도법스님, 우리 실상수 회주 도법스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아, 멋있죠? 그죠? 우리 그 불교하면 그죠? 뭡니까? 불교 아는 사람도 무소유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까고 다 팔아먹고 그러잖아. 그죠? 소설도 쓰고, 그죠? 그, 이것보다는 그죠?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이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경에 딱 그려 나옵니다. 자, 괴로운 느낌, 우리는 뭡니까? 중생은 뭡니까? 괴로운 느낌,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딱,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연이어서 그것이 정신적인 괴로움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됐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안 그러면 이 어떤 XX가 이제 나를 때리면 확 죽일,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죠? 됐죠? 그죠? 정신적인 괴로움까지 확 가버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못 피하셨습니다. 그렇죠? 제받았다가 바위 굴러가지고 바위 조각이 뭡니까? 발가락에 닿아서 피가 나고 그런 고통이잖아요. 육체적 고통은 아라함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육체적 고통은 그걸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것 때문에 뭡니까? 대받았다 죽일 놈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 고통으로 가는 걸 우리는 두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만 맞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으면 온 몸에 화살을 입어갖고, 그죠? 화살을 맞아갖고, 뭐, 세세생생, 고통 속에서, 그죠? 윤회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우리 수행자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는다는 거. 아, 우리 도부스님이 잘 좋아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랫게 또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도부스님 또 저보고, 왜냐면 저를 하고 뭐, 이야기할 거 되면 꼭 제가 이제 초기 불교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예? 뭐, 이게, 초기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오. 그래서, 광포스님, 깨달은 사람하고, 안 깨달은 사람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고, 예? 그죠? 깨달으면 눈이, 범부는 눈이 옆으로 째지가 있죠? 깨달아가 눈이 밑으로 째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야, 이죠? 코가 두 개 밑으로 돼가 있죠? 깨달은 게 딱, 어이구죠? 그렇잖아요. 거기 깨달은 거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못 깨달은 사람하고 깨달은 사람하고 현실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스님 생각 어떠냐고 또 그렇게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갑자기 있잖아요. 그걸 빡 이러고 그래서 저 그랬어요. 그 스님 지금 생각난 건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스님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내가 그러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 참 훌륭한 기준일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죠? 지금도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이거는 제가 아랫게 확인한 겁니다. 우리 좀 도부스님. 그래서 그죠? 그 느낌의 문제입니다. 경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인식의 문제도 있잖아요. 인식도 반드시 드립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상과 딱 마주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적인 판단 반응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병. 그렇죠. 그죠? 그게 아주, 막, 병까지는 다음처럼, 예를 들어서, 청황적백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싹 하면 청황적백 구분하죠? 이건 지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죠? 그죠? 꽃, 가면, 꽃이 타면, 냄새 보통, 이런 건 뭡니까? 느낌입니다. 그렇죠? 꽃 보면, 샤넬 넘버 파이브. 이거는 뭡니까? 지적인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향기가 와도 있잖아요, 그죠? 예, 감정적인 반응과 지적인 반응이 함께 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식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식이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예, 인식은 부처님께서 버려야 할 인식, 닦아야 할 인식으로 나누어서 말씀. 이 초기경 보고 이런 걸 지적해 주는 사람은 거의 많이 없어요. 버려야 할 인식은 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상락아정. 무상고 무화로 보지 않고 상락아정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금강경에도 이 금강경이 인식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죠? 어떤 인식?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 자아가 있다, 개아가 있다, 중생이 있다, 영혼이 있다는 이 고정관념 잘못된 인식은 버리는 거.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그 다음에 그 버려야 될 우리 예를 유신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닦아야 할 인식을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지적한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거의 뭐 최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구따르니까에 보면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닦아야 할 인식을 여러 조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가지 닦아야 할 인식, 여섯 가지 닦아야 할 인식, 일곱 가지 닦아야 할 인식, 뭐 아홉 가지, 열 가지, 열한 가지 이렇게 해서 그죠? 닦아야 할 인식을 계속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인식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바른 인식, 닦아야 할 인식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 그래서 느낌을 설명하고 그죠? 225쪽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밑에 보면 128번 있죠. 그럼 여기서도 뭡니까? 즐거운 느낌을 뭐로 관찰합니까? 즐거운 느낌의 특징이 뭐냐? 그죠? 역할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까운 원인이 뭐냐. 요를 살펴보고 있죠. 128번 찾으시죠, 그죠? 그럼 고통도 뭡니까? 예,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까운 원인이 뭐냐? 됐죠? 그럼 정신적인 즐거움인 기쁨도 뭡니까?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한 장 넘기면 그죠?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까운 원인이 뭐냐? 다 살펴보고 있죠? 그럼 정신적 괴로움인 그죠? 불만족도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냐? 가까운 원인이 뭐냐? 그죠? 그 다음에 평온의 느낌 있잖아요. 중립적인 느낌도 똑같이 해서 역할, 그죠? 그 특징, 그죠?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그 밑에 보면 인식.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226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느낌이 예술적이고 정서적인 심리 현상들의 단초가 되는 것이라면 인식은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과 같은 우리의 이지적인 심리 현상들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죠? 이렇게 제가 한번 그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인식의 130번에 보면 그죠? 227쪽입니다. 중간 밑에 130번에 보면 인식의 특징은 뭐냐? 그죠? 역할이 뭐, 역할은 표상을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식을 할 때 있잖아요. 이게 그죠? 이미지로, 이미지화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것은 전부 어떤 식으로든지 표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특히 청중 노래에서는 이걸 지정합니다. 자, 그죠? 다시 인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표상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죠?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타남, 여기서 나타나는 가까운 원인이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의도는 우리는 두 가지 문맥에서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28쪽으로 갑니다. 228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1, 2, 1, 2 해서 계속 구분해 놨죠. 그죠? 그 보면 1, 이것은 의도하는 것을 특징한다. 2, 삿는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은 일종의 그죠? 우리 정신적인 자극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자극이고 2번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입니다. 우리 업이 뭐냐면은 의도적 행위이라죠. 그죠?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을 보면은 1, 욕계 새끼 무식계 출생하는 네 가지 경지에 속하는 의도는 의도하는 특징이 없는 경우는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의도는 참으로 의도하는 특징을 하는데 그죠? 2번은 삿는 역할을 유익한 업과 해로운 업에만 있다. 이건 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담마상관의 주석서에서 그죠? 제가 거기다가 결론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담마상관의 주석서 이러한 설명에서 보듯이 찾으시죠, 그죠? 1, 고 1 있죠? 1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대상을 알려는 최소한의 자극 해놨죠, 그죠? 여기 줄 거 가지고 한번 의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번, 삿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에서만 있는 의도는 업을 뜻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번은 알려는 최소한의 자극, 2번은 뭡니까? 업. 자, 그래서 업은 우리는 뭡니까? 이거는 바로 말 그대로 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에만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의도를 뭐라 했습니까? 이건 반드시 들이죠? 모든 마음의 의도가 반드시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일어났다 하는 건 뭡니까? 마음이 대상을 알려는 최소한의 자극이 있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저 반드시들에 속하는 의도는 대상을 알려는 최소한의 자극. 그러니까죠.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대상과 연관된 최소한의 자극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아마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업의 의미를 229쪽에 한편 니까에서 그 중간에 위에 대죠. 그죠? 업은 저 의도를 업이라 한다 했고죠. 그래서 이거는 의도, 그다음에 의도와 결합된 어떤 법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229쪽. 그 중간쯤에 보면 그 찾으시죠? 기억대가 있는데 있죠? 기억해서, 그죠? 의도, 니은은 뭡니까? 의도와 결합된 어떤 법들. 자, 의도와 결합된 어떤 법들의 보기는 그 229쪽 밑에서부터 둘, 넷째 줄입니다. 간탐, 악의 그릇된 견해, 반대로 또 간탐 없음, 악의 없음, 바른 견해. 이 여섯을 의도와 결합된 업이라고 봅니다. 됐죠? 의도는 업 자체고, 이 의도와 결합된 이 여섯 가지를 또 이것도 뭡니까? 업의 영역에 넣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의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집중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231쪽에 보면은 다섯 번째 반드시들로 집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역할은 뭡니까? 그 딱 중간쯤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대상에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되겠죠? 찾으시죠? 예, 거기 줄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해서 232쪽 전류에 보면은 특징은 뭐고, 역할은 뭐고, 어떻게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은 뭐고. 항상 이 네 가지로 이제, 그죠? 우리 그 심소법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고유 성질을 가진 법. 그 고유 성질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예, 상자부 아비담에서는 그 고유 성질을 이 네 가지 방법으로 규명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특징이 뭐냐? 역할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까운 원인이 뭐냐? 됐죠, 그죠? 그렇게 계속 이런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가 생명 기능입니다. 232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은 아비담에서는 두 가지 생명 기능을 설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는 여기서처럼 정신의 생명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의 생명 기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정신의 생명 기능만이 만부수에 포함되며 이것은 당연히 모든 마음과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7번 마음의 잡돌이함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작의로 옮기고 요새 말로 하면 주의로 보면 됩니다. 주의.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저 주의, 중국에서 작의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마음의 잡돌이함. 뭐가 있어 보이는데 좀 이상하지요? 그죠? 직역입니다. 만화시 까라거든요. 만화시는 로카티브로서 마음에 의는, 작자는 뭡니까? 까라는 짓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지음. 그러니까 뭡니까? 지음보다 잡돌이. 아, 멋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잡돌이함. 와, 이거 갖고 항의도 많이 좀 받았어요. 지금도 이것만 보면 이빨을 간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죠? 주의로 바꾸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책에 이제 십몇 년 동안 익숙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좋은 번역을 왜 바꾸려고 하냐고. 항의를 받아서 제가 못 바꿨어요. 그래서 마음이 잡돌이함으로 그런 줬어요. 제가 또 아는 후배 선생님이 있잖아요. 머릿속 또 명상을 또 만들어낸 거 잡돌이 명상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자기 영감을 있잖아요. 마음의 잡돌이함 이거 보고 막 영감을 빡 얻고. 사실 우리 초기 불교에서 수행해서 딱 우리 핵심 키워드라면은 우리 마음 챙김하고 이 마음의 잡돌이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우리 불교 수행에서는 부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니소 만화식가라 했잖아요. 중국에서 열이 자기로 옮겼고요. 우리는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런 건 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스님 있잖아요. 그리고 잡돌이 명상. 다 그러고. 이야, 스님들이 머리가 기발하죠. 그죠? 저는 그 생각 못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잡돌이 명상까지 해놨는데 이걸 있잖아요. 주의로 바꿔버리면 주의 명상. 이건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막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본 의미는 주의입니다. 주의. 그죠? 주의를 기른다 이래야죠. 그죠? 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도 attention으로 예, 옮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마음의 잡돌이 함으로 했냐? 직역입니다. 직역. 만화시 까라거든요. 만화시는 마음에 까라는 만든다, 짓는다니까 잡돌이 한다. 잡돌이란 말은 좋죠. 그리고 이거 우리 뭔가 선방에서 화두를 만다 그럽니까? 화두를 잡돌이 한다. 이런 말도 씁니다. 예, 그런 것 다 이거 참조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뭐, 역할에 따라서 234쪽이 좀 있는데, 그런, 모르셔도 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때때로들 여섯 가지가 있죠.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결심, 정진, 희열, 열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좋은 마음과 일어날 때는, 여기서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은 나쁜,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을 하겠죠. 나쁜 마음과 함께 일어나면, 그죠? 나쁜 결심을 하겠죠. 저 다시 확, 그죠? 걸리면 걸리봐라, 그죠? 정진은 뭡니까? 이빨을 부두둑 깔고, 그죠? 절치부심을 하겠죠? 응? 이놈을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내 돈 3,000만 원 띠먹고 도망간 놈,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레프트 훅을 넣고, 라이트 훅을 넣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뭡니까? 나쁜 거 하면 또 희열이 일어나죠? 그죠? 그럼 뭡니까? 나쁜 거는 열이 없이 먹어도 됩니까? 그렇죠, 그죠? 강한 열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쁜 거와 나쁜 마음에서 일어날 때는 나쁜 역할을 합니다. 그죠? 이게 좋은 마음, 함께 일어날 때는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요새 말로 하면은, 언어적 사유입니다. 됐죠? 언어적 사유입니다. 우리 정신현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언어적 사유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 꿈꿀 때 뭐로 꿈꿉니까? 한국말로 꿈꿉니다. 미국 사람들은 꿈꿀 때 무슨 말로 꿈을 꿀까요? 영어로 꿈꿉니다. 영어로 꿈꾸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우리가 유학 가면 있잖아요. 어떤 미국 갔다 온 사람들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몇 개월 만에 영어로 꿈꾸느냐. 6개월 만에 뭐 영어로 꿈꿨다고 했잖아요. 미국 헬로 코제하고 3이 붙은 데 있잖아요. 영어로 했잖아요. 막 갔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영어로 막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희열을 느꼈다고죠. 저도 인도 가서 꿈에서 인도 사람하고 영어로 해봤어요.
그래 봤어요. 그 인도도 영어를 우리 영어를 그 잉글리시 인도 영어라고 합니다. 죠. 수학한 인도 영어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요. 이런 게 제가 지수 고찰은 언어적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겁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마음에 함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때때로 드리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 그 보시면 되고요. 236쪽 가면 지속적 고찰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특징은 뭡니까? 언어적 사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237쪽입니다. 자, 그 여기서 보면은 그죠? 237쪽 제일 밑입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대상을 향하여 돌진함이 일으킨 생각이고, 자, 미세하다는 뜻에서 또 고찰하는 고유성질로서 마치 종의 울림처럼 계속해서 일어남이 지속적 고찰이다. 됐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언어적 사유를 이렇게 두 가지로 고유성질을 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됐죠? 그냥 언어적 사유 이게 아니고, 그죠? 언어적 사유인데, 어느 사주가 최초로 일어날 때를 일으킨 생각이라고 그러죠. 윗닦아라 그러고. 그래서 청정도로 이런 걸 다 참조해서 일으킨 생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으킨 생각이 지속되는 거를 지속적 고찰이라고 했습니다. 청정도론 같은 이런 걸 다 설명해서 그렇게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율을 몇 가지로 해놨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종을 칠 때 같으면요. 제일 처음에 좀 망치를 갖고 있잖아요. 이걸 갖고 종에 딱 부딪히는 순간, 그때는 생각이 팍 일어나는 순간에 비유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럼 그때 생각 부시면 땅 소리 나겠죠? 둥 소리 나고 그러면 둥 이거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뚝 이거 안 끝납니다, 그죠? 그 뚝 이거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가지고, 그죠? 그 처음에 부딪혔을 때 요거를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뭡니까? 하고 가는 거를 지속적 고찰 됐죠? 제일 처음 순간하고 그 다음 순간에 그거는 다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있잖아요. 특히 상자 불교에서는 우리죠. 언어적 사유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됐죠? 그죠? 그 밑에 비유들도 다 그런 비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새가 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뭡니까? 날로 올라갈 때, 이거를 날개를 팍! 이래 하죠. 그죠? 딱! 이래 하고 하늘 올라가면 딱 열어있죠? 그죠? 처음에 이걸 확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이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 그랬고 나는 동작이 확 지속되고 있잖아요. 날개를 펴서, 그죠? 요거를 지속적 고찰을 한다. 요거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결심입니다. 결심은 우리는 뭡니까? 대상을 알려는 어떤 결심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238쪽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입니다. 자, 유익한 것이든 해로운 것이든 무엇을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됐죠. 그죠? 청정도론 그 밑에 보면 특징은 뭐고 역할은 뭐고 어떻게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이 뭐고 했습니다. 그럼 정진입니다. 이거는 대상을 알려는 노력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노력은 나쁜 것에 대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좋은 것에 대해서 노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여기다 잡아 넣어놨습니다. 그럼 우리 경에 많이 나타나는 그죠? 정진과 우리 뭡니까? 노력, 정근 뭐 이거하고 쭉 비유해서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희열이 있습니다. 희열은 우리가 저 내면적인 기쁨을 뜻합니다. 우리 저 그 행복이나 이런 그 저 즐거움은 느낌이고 희열은 우리 그 저 하나의 심리 현상으로 독립된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열과 그다음에 우리 저 그 자비희사할 때 그 희열의 차이가 뭐냐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희열의 특징, 역할, 나타남 이렇게 하고요. 희열에는 또 다섯 가지 희열이 있습니다. 그 240쪽 그 밑에 보면 그죠. 작은 희열, 순간적 희열, 대풀에서 일어나는 희열, 용약하는 희열, 충만한 희열, 이렇게 해서 청정도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이는 하고 싶어 함입니다. 241쪽 그 열이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있죠. 여기서 열이란 하고 싶어 함 원어를 지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비난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탐욕이나 갈망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것도 좋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 뭐 성취하는 거로 하면 우리 뭡니까 발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뭔가 우리 좋은 것도 열의가 있어야 성취가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에 넣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죠? 아이고 시간이 없네, 그죠? 자, 해로운 마음 부수법들 14가지입니다. 14가지 이것도 반드시와 때때로가 있죠. 이 가운데 첫 번째 모든 해로운 것에 공통되는 것 14가지에서 그죠?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음, 이거는 뭡니까? 이 어리석음은 무명과 동의어이며, 차시조 243조, 어리석음에서
그 한 넷째 줄입니다. 그죠? 다섯째 줄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무명과 동의어이며 모든 해로움의 근원이라고 아비다메에서는 설하고 있다. 그래서 해로움 만부수에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되고 있고 모든 해로움 만부수가 일어날 때는 항상 함께 일어난다. 청정동론에서는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자, 지극히 우리 윤리도덕하고도 맞습니다.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그 놈은 양심도 없는 놈이고 수치심도 없는 놈이죠. 맞죠? 그죠? 아비다마도 그렇게 봅니다. 그 반드시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양심 없음과 수치심 없음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원어로 힐이 오따빠인데요. 이거는 우리 대림선생님이 특히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괴하게 여기지 않은 마음이죠. 맞죠? 내가 나쁜 짓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 될 대로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 극입니다. 파렴치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 남의 이목을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자신을 괴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여기서는 양심 없음이라고 하고 수치면 없음입니까? 남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됐죠? 무슨 말씀 이해하겠죠? 그죠? 그럼 꼭 양심과 수치심이 그런 의미냐? 국어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빨리에서 힐이 오따빠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두 개 다 아주 있잖아요. 그 뭡니까? 좀 파렴치한 그런이죠. 마음가짐인데 우리 양심으로 옮긴 힐이는 자기 자신을 팽개쳐버린 것. 자기 자신을 귀하지 여기지 않는 것. 그렇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뭡니까? 자기 뭡니까? 자기 모멸감이라 그런 데면 나쁜 짓 못하잖아요. 맞죠? 그런 거 다 있어요. 나는 한 대 가지 겸 내가 좀 나쁜 놈 되면 되지만 한 대 패고 싶지만 그래도 뭡니까? 남의 이목이 있잖아요. 사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그러면 나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자식들을 이런 것 때문입니까? 남에 대한 그죠? 그 때문에 우리는 사실 나쁜 짓 못하잖아. 그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수치심 없습니다. 구분하시겠죠? 힐이 오따빠를 자신에 대한 자신을 괴하게 여기지 않는 것, 남을 그죠 그 상관하지 않는 것, 이런 마음에 우리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4쪽 보면은 위에서부터 양심수치심에서 그죠 다섯째 줄을 보면은 자신을 중시 여기 해놨죠. 자신을 중시함. 그다음 뭡니까? 충성과 사랑을 중시 여김. 그 밑에 몇째 좀 내려가면 있죠. 예, 됐죠. 그런 이거를 그런 양심이란 것은 자신을 중히 여겨서 나쁜 짓 못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됐죠? 양심 없다는 건 말하면 이걸 내 팽개쳐버렸다는 말이겠죠. 그죠? 수치심이란 말은 뭡니까? 예, 타인을, 남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의 뭐 시선이나 남의 비난 그런 거 두려워하는 것도 되겠고, 그죠? 남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하는 것을 수치심이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수치심 없음입니다. 됐죠? 그렇게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이거는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아힐이, 아, 오따빠, 안 오따빠, 이거는 함께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들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뭡니까? 마음이 기본적으로 들떠 있다는 겁니다. 됐죠? 들뜸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강묵스님. 됐죠? 그죠? 붕 들떠갖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들뜸은 우리 그죠? 모든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반드시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초적 동료라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이런 아란이 돼야 다 없어집니다. 됐죠? 됐죠? 아란이 돼야 없어집니다. 제가 아란입니까? 예루자도 못 됐어요. 그렇게 당연히 될 수 있지, 그죠? 아따, 그죠? 자기 합리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해놨고요. 또 넘어갑니다. 탐욕의 세계조입니다. 탐욕, 사견, 자만을 탐욕의 세계조라고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탐욕에 관계되는 거죠. 우리 벌써 담마상관에 보면 탐욕의 동의어 101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담마상관이 한번 그죠 보실 기회 있으면은 요 밑에 출처 밝혀놨습니다. 제 2군에 이거 제가 주까지 해서 그죠 101개를 제 남대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탐욕의 특징은 대상을 거머쥐는 거라 했습니다. 되죠? 대상을 자기 자신을 거머쥐고 땡기는 거. 그죠? 뭐 역할 나타남 가까운 건 되겠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6쪽입니다. 그러니까 246쪽 재밌으면 사견.
이제 DT를 사견으로 옮겼습니다. 사땡견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 247쪽 제일 위입니다. 여기서처럼 해로운 만부습으로 나타나면 잘못된 견해나 그릇된 견해를 뜻하기 때문에 사견으로 옮기고 있다 했습니다. DT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거의 대부분이 나쁜 견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견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로운 심소법들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특징 역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또 뭡니까? 요 같은 게 자만이 있습니다. 자만은 우리 그 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위방 같은 데서 보면 247쪽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만은 뛰어나다, 동등하다, 못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과 남을 비교해보는 이 심리 현상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전부 자만이라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남보다 뛰어난 것만 자만이 아니고 남보다 못하다고 보는 열등감도 일종의 자만감으로 보고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남과 비슷하다. 나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고 그죠? 애들 다 강남 8학군에 댕기고 엄마야 선임이 어떻게 저런 걸 알지 그죠? 그러니까 나도 뭐 박지만이나 뭐 비슷하다 나도 이러면 뭡니까? 자만입니다. 그 박지만이나 동등하다 됐죠? 그 동등한 것도 자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성냄의 내게조입니다. 자 성냄의 내게조는 성냄 질투 인색 후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자, 성냄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밝히고 있고요. 또 넘어갑니다. 성냄, 그 다음 질투, 그 밑에 보면은, 그죠, 질투의 특징, 역할, 그죠, 나타남, 뭐, 가까운 원인 밝히고 있고요. 250쪽에 가면 뭡니까? 인색 있죠, 그죠? 예, 인색의 특징, 그죠? 역할, 나타남, 가까운, 이런 게 청년 원인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후회입니다. 자, 후회는 그죠? 중국에서 악작으로 옮겼습니다. 악작을 보고 이게 후회라고 이게 뭐 연관이 되는 분이 있어요? 존경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원어가 꾹꾹차입니다. 꾹꾹차를 직역한 겁니다. 꾹은 뭡니까? 잘못이란 말이고 꾹자는 했다 이 말입니다. 잘못했다. 잘못 저질렀다. 이 뭡니까? 아 잘못했구나. 옛날 그 생각보죠. 아 잘못했구나. 잘못. 그래서 중국에서는 악으로 옮겼고요. 했구나. 작, 악, 작. 됐죠? 어려운 말입니다. 그 요새 말로 하면 후회입니다. 됐죠? 아, 잘못, 아, 그죠? 제가 후회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죠? 애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할 때 그때 잘해야 되는데, 그죠? 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돼요. 아, 잘못했구나. 악, 작. 됐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자, 251쪽입니다. 중간 밑에 보면은 특히 이 후회라는 용어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첫째, 둘째, 셋째 이래 했습니다. 자, 그래서죠. 그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해로운 심소법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 뭡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뭔가 후회하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나쁜 거 맞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그리고 특징을 보면 그 요거는 252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악한 것을 행하였음이 악행을 했음이다. 그것의 상태가 후회, 악작이다. 나중에 속을 태우는 특징을 가진다. 됐죠? 속을 태우기 때문에 이거는 불순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후회를 안 하면 우리는 향상을 하는 또 그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율장에서도 악작은 나타납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죠? 이거 불순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저 아비담마에서 심소법으로서 해로운 심소법으로서 악작은 뭡니까? 이것이 특징이 자기 속을 태우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행하지 않은 것과 나쁜 일을 행한 것을 슬퍼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심소법들 자체는 다 그죠? 우리가 해로운 거 나쁜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혜태의 두 개조입니다. 혜태 혼침입니다. 혜태 혼침은 항상 우리는 그죠? 합성으로 나타나며 항상 나타날 때는 같이 나타납니다. 253쪽입니다. 청경도를 보면은 제일 밑입니다. 이 가운데서 혜태는 분발이 없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 처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혼침은 뭡니까? 일에 적합하지 못한 특징이고요. 그 마음의 문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게으름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예, 같은 성질이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타날 때는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심은 그죠? 위찍기 차라 해서 그죠?
우리가 뭐 의심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는 이제 해로운 심소법입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 그 보면은 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회의하는 특징을 가지고요. 흔들리는 역할을 하고 결정하지 못함으로 나타나고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 나타나고 이제 그죠. 지혜 없이 마음이 잡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해로운 심소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 우리 심소법들 25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에는 공통되는 것이 무려 19가지나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쭉 살펴보면은 제일 1번으로 우리 믿음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우리 그죠? 아름다운 마음. 아, 그러고 왜 아름다운 유익한 심소법들이라 안 하고 아름다운 심소법들이라 하는 거 하면은 우리 그죠? 그 우리 뭡니까? 좋은 마음은 세 가지로 일어납니다. 됐죠? 유익한 마음, 유익한 과보의 마음, 그다음에 자극만한 마음 있죠, 그죠? 자극만한 마음은 아란한테만 적용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유익한 마음 8가지가, 욕계 유익한 마음 8가지가 일어나면은 욕계 유익한 과보의 마음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과보의 마음이나 자극만한 마음은 유익하다 말 못 붙이지요? 그렇지만 좋은 거지요? 그래서 그죠? 이걸 대를 합쳐서, 자, 그리고 유익한 마음, 과보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이 세 개를 합쳐서 아름다운 마음이라 했습니다. 됐죠? 아름답다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철학적인 그저 이런 술은 아니죠. 예술적인 술이죠. 그죠? 근데 원어로 소바나로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는 그 뷰티풀 마인드로 되어 있습니다. 오, 아름다운 마음.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여기서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거 알죠? 그죠? 우리 89가지 마음 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반복학습할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을 붙였고요. 그 심소법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그냥 믿음은 당연히 그죠? 우리가 유익한 마음에 제일 처음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257쪽에 보면은 특징 역할 등등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띠, 마음 챙김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저 북방에서는 사띠를 기억으로 이해합니다. 메모리. 기억은 유익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좋은 것도 기억할 수 있고 나쁜 것도 기억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상자 보시는 이걸 뭡니까? 분명히 여기 보시다시피 유익한 마음부스에 넣어놨죠? 아름다운 마음부스에 넣어놨죠? 이거는 뭡니까? 이 자체가 기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만 봐도 이거는 마음 챙김으로 우리는 옮겨야 된다는,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6번 주해입니다. 밑에 그 주해 보면, 이제 257번에, 256번 주해 보면은, 자, 아비담, 그 위에서부터 둘, 네 번째 줄입니다. 그죠? 아, 제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억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 혹은 지난 일을 잊지 아니함 또는 그 내용이다. 출처 밝혀놨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억은 지금 찰나의 마음이 과거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억이라는 우리 단어가 뜻하는 바는 초기 불교의 아비담마의 입장에서 보면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제가 이 출처까지 밝혀놨습니다. 저 냐나포니카 스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출신 그 아주 뛰어나신 그 스님이었습니다. 98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 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아비담마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기억은 지난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인식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사띠를 수행의 용으로 보고요. 이 유익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 왜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겼냐. 그거는 제가 해서 저는 여기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8가지로 정리해서 우리 그 카페에도 올려놨고요. 우리 담마상관에도 해놨습니다. 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58쪽입니다. 청정도론에 하면은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했습니다. 수행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죠? 이제 요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심과 수치심. 앞에 양심 없으면 수치심 없음 것과 반대됩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거기는 양심과 수치심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항상 반드시 일어나겠죠. 그죠? 네, 그렇고요. 그럼 당연히 탐욕 없으면 일어날 거고 탐욕 없으면 뭐와 동일했습니까? 260종입니다. 보시와 동일했죠. 그죠? 관대함 보시와 동일합니다. 성냄 없으면 뭐와 동일했습니까? 자애와 동일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놨고요. 그다음에 중립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거는 그죠? 그것도 쭉 해놨습니다. 그죠? 우리 그죠? 그 마음이
그 평온한 경지에 머무는 것을 여기서는 우리 그 중립으로 따뜻한 맞자 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262쪽에 예, 그 특징 역할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의 12가지 공통되는 아름다운 마음 부서는 6상으로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몸의 편안함, 마음의 편안함 있잖아요. 6가지, 이거는 뭡니까?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은 정신적 몸이라는 용어로 연결이 되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관련된 모든 만부수들을 뜻하는데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즉 수상행의 세 가지 무대기를 나타낸다. 됐죠? 출처 밝혀갖고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62번, 그 263쪽이 262번 주해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초기 불전에서의 몸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밝혀놨죠? 그죠? 자, 그래서 첫째는 물질적인 몸, 우리 육신을 뜻하기도 하고요, 육체이고, 둘째는 여기서처럼 정신적인 몸, 즉 뭡니까, 우리죠, 심소법들 혹은 수상행 사문을 이야기하고, 셋째는 무리를 뜻합니다. 우리 가래의 무리, 아르마리의 무리, 아수라의 무리 등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다 밝혀놨어요. 예? 근데 여기서 그죠, 몸의 편안함이라 했다고 그죠, 방목스님이 무식해 갖고 그죠, 이거, 그죠? 그 심소법들을 그걸 갖고 몸이라고 번역했다고, 무식하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한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됐죠? 그죠? 제가 여기 다 밝혀놨습니다. 네, 요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함, 예,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 등등으로, 그죠? 그죠? 우리의 마음과 만부수법들의 가지는 어떤, 그죠? 그 정신적 어떤 저 경지 혹은 상태를 예, 여기서 표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 됐습니다. 그죠? 여기부터, 그죠? 요 상, 여섯 상부터 해서, 예, 다음 시간에 빨리 확 살펴보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예.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죠? 중간에, 그죠? 또 남을 까고 싶어갖고, 그죠? 막, 그러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체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도 그, 긴 시간 동안, 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